안녕하세요. 세바시 5기 스피치 전공 수료생 우미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우리는 인사나 안부를 물을 때도 대부분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끼니를 챙겨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사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안부 전화를 해서 첫 묻는 인사는 엄마 식사 잘 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식사를 잘 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식사를 거르시거든요. 과연 밥만 잘 챙겨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또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남편이 아침에 못 일하는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챙겨주었고요. 피곤해하는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질 체력으로 맥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만성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감기는 12월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저를 지켜본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대상포진에 올 수 있으니 좋은 영양제라도 한번 챙겨 드셔보는 건 어떠세요? 라며 영양제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영양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해 주셨기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먹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이, 거봐. 먹으나 마나 한 걸 왜 나한테 권한 거지?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거니 권하셨겠지. 라며 이것저것 찾던 참에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건강해지고 엄청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톡스 맞았을 거야. 성형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건강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추천해주는 영양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준 그 언니가 있었잖아요. 영양제를 먹은 후 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못 일하던 제가 정확히 6시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났고 일찍 일어났음에도 하루 종일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만성두통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제가 평생 이렇게 살 줄만 알았던 제가 먹구름이 걷히듯 정말 맑고 개운함으로 지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진통제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영양제에도 등급이 있고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제품을 섭취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통이 심하고 완전 피곤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짜증이 나고 힘들겠죠. 저는 365일 중에 300일이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애써주는 고마운 남편에게도 툭하면 신경질 내고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들고 있던 물건들을 툭툭 던지고 말과 행동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그 제품을 꾸준히 잘 챙겨 먹으니 신경질적이었던 사람이 정말 세상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니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가장 좋아한 사람은 곁에서 모든 비율을 맞춰줬던 남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저는 자연스럽게 영양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또 건강에 관한 책을 찾아 읽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영양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결핍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해요. 먹거리는 풍성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풍성해 보이는 먹거리에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갈빵처럼요. 이렇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간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한 원료로 충분한 영양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엄마라면 아실 텐데요.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들, 뭐 카페인이라든가 술 이런 것들은 드시지 않잖아요. 엄마로부터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은 태아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렇듯 우리의 몸은 정말 영양소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영양소를 섭취하고 채워줌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킨 먹고 잔 다음날 아침과 샐러드를 먹고 잔 다음날 아침은 어때요?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현대의학으로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거의 모든 질병은 영양결핍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은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식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지방에 달도록 다녔던 제가 병원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졌다는 증거겠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진 제가 친절해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좋은 영양제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만 잘 챙겨 먹는다고 정말 건강해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예민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결핍이 보내는 신호일 테니까요. 충분한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은 감사의 표현으로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